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서양 음악사에서 유일하게 악성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폭력적이고 가학이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와 연주를 위해서 거의 자유가 없던 대들다 시종당한테 엉덩이가 차이면서 베토벤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연애는 또 끊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 읽어드립니다로 이제 주로 했었는데 뭐 늘 사람의 심리가 이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의 심리도 궁금하고 학생들의 심리도 궁금하고 참 궁금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본 수많은 그 각 분야의 거장 특히 음악의 거장 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 인류사에 남은 그런 위대한 걸작들을 만들어내신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과정을 정말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뮤지컬계 카토벤 베토벤의 카토벤 네. 카이 씨와 또 클래식 읽어주시는 그런 음악 감독님 안우성 감독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카이이고요 제가 지금 뮤지컬 베토벤에서 베토벤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코너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클래식 월담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 음악 아카데미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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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장소를 늘 그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에서만 찍다가 EMK의 황금별 라운지인데 보시면 정말 별들이 이제 어떤 거장들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카이 씨와 안우성 감독님을 모신 건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서양 음악사에서 유일하게 악성이라고 불리는 정말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카이 씨,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사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좀 많이 고민해본 문제인데 의외로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이 두 분의 이름을 대면 가장 또 난감해하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난감하고 복잡해지고 네.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예, 참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불가능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음악가, 서양 음악가면 정말 모차르트, 베토벤 그냥 두 분의 이름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데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그 어떤 위치나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모차르트, 베토벤 두 분은 그냥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지금 한 23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200년 정도 됐거든요. 아마 200년, 230년 동안 이 두 분의 작품이 유럽 내에서 연주되지 않은 날 아마 단 하루도 없을 거예요. 어디 가든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 홀에 항상 포스터를 찾아볼 수 있고요. 부활절이나 겨울에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조그만 성당에서도 항상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의 뭐 삶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두 사람의 위대한 음악가를 대하는 시선이 또 이제 한 번 더 남다르지고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 뮤지컬.
근데 사실 음악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만나는 순간이 없으면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하고도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과 취향? 사랑과 취향. 네. 취향 같은 건 진짜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카이 씨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 같은 것들? 예. 심리학자들은요, 특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 네. 가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향,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했을 때, 그게 바로 아마 가족일 텐데,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감독님? 먼저 모차르트부터 얘기를 하면요. 모차르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궁정 부학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는요, 전체 음악사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드러냈던 인물에도 유명합니다. 유럽도 그런 게 있군요. 네네네. 모차르트가 천재성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누나가 저기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자기 혼자 배운 거예요. 그리고 5살에는 자기가 바닥에다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천재성을 알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빈이나 프라하 같은데 아니면 독일의 뮌헨 같은 데에서 왕들이나 귀족들한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위대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직접 공부를 하기도 하고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 그러면 그 6살, 7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자유가 없던 공부와 연주를 위해서 모든 유아 시절을 다 보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베토벤 역시도 아버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베토벤의 아버지 역시도 이제 궁정 음악가였고 베토벤의 성공을 위해서 채찍질하고 했지만 모차르트의 아버지와는 좀 더 다르게 폭력적이고 가학 있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좀 음악을 강요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작품 속에서도 베토벤이 그 과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못난 놈, 네가 부끄럽다. 노력해! 베토벤 입장으로서는 그게 음악적인 성장의 자양분이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느끼고 있어요. 아픔이 많았겠네요. 네. 특히 어린 베토벤. 저는 사실 모차르트 베토벤 두 인물 모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천재.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럼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모차르트만 해당이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베토벤도 비슷한 이력이 있죠. 베토벤도 공식적으로 6살에 쾰른에서 독주회를 한 기록이 있어요. 보네에서 온 6살 신동 피아니스트 베토벤. 그런데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베토벤 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도 상당한 신동이었지만 이미 6살짜리 모차르트가 전 유럽 한번 휘집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8살이라 그러면 6살하고는 좀 약간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기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잘 치긴 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꽤 많이 결핍됐던 모차르트 그리고 사랑이 좀 많이 결핍됐던 베토벤.
이렇게 무언가 결핍된 두 사람은 위대한 작곡가가 됐는데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결핍이라는 것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일단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재성에 의해서 베토벤이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는 많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들을 작곡하기도 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음악과 또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아마 그런 결핍들이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이견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냐면 교육관하고 철학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각자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결핍들이, 이런 상처나 뭐 자유의 억압 이런 것들이 결국 훌륭한 음악가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데는 거의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 있거든요. 맞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쌓인 혹은 경험한 결핍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훌륭한 혹은 위대한 무언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은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게 결핍되어 있긴 한데 근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막 고통만 받고 불행하고 막 질곡의 삶만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참 위대한 결과 만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이 아닐 거라고만 모든 걸 생각을 하는지. 제가 뮤지컬을 보니까요. 베토벤이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되게 재밌게도 툭 하고 츤데레처럼 한 마리 위트게 탁 던지는데 재밌어요. 막 웃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설레가지고 막 싱숭생숭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전 비어캐시트 궁에서 지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실 카이 씨가 이런 베토벤을 연기할 때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작품을 준비하시고 또 공연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우리는 이제 천재 또 결핍성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느낀 거는 아 결국 이 사람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많은 실수와 또 실패 또 좌절을 겪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은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베토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직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초상화나 흉상만 봐도 딱 스타일 아니죠. 모차르트는 딱 이미지가 천진난만한 화려해요. 근데 이제 뭐 베토벤 사단장님의 외모. 우선 모차르트를 보면 저희가 흔히 보는 초상화에서도 아주 비싸 보이는 흰색 가발에 빨간색 프라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편지에서 어떤 귀족 부인한테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 내가 어디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프라코트를 하나 봤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발도 아주 최상품의 가발만 썼고요. 뭐 장신구들이나 잔추 같은 것도 항상 가장 유행하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자기가 돈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예 당구장까지 차려놓고 사람들하고 항상 집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사치와 화려한 생활을 쫓았던 요즘 말로 인사이더요? 네.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카이 씨, 베토벤은 정말 좀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인가요? 베토벤은 지금 안 감독님 말씀하신 거와는 매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베토벤 하면은 생각하는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역시도 굉장히 의상이 모차르트와 다르게 험블하죠. 네,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뭐 이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냥 작곡을 하다가 너무 열받거나 덥거나 하면은 그냥 집안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냥 뿌리는. 그 유럽에 가면은 그 모차르트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차르트 초콜릿? 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네. 오스트리아 갔다 오면은 기념품으로 그걸 많이 사오시죠. 아,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베토벤은 초콜릿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생각하는 그 관념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좀 친숙하고 재미있는 동생 같은 느낌이라면 베토벤은 존경하고 함부로 그 껍질을 깔 수 없는. 자, 그런데요. 손가락질 받아도 막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내 자유가 그것 때문에 억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옆에 머물러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거를 바로 향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음악이었을 경우에 그걸 향유하는 사람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남아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향유의 메커니즘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 향유에 대한 어떤 스타일도 두 사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들어도 아, 좀 유치한 듯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음악은 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이렇게 하면 놀라겠지?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지? 뭐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오면 마치 어디 꽃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기분 좋은 하모니에 계속 취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베토벤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운명교향곡 예를 들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통 모티브나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겨우 내음이에요. 짧은 음색에 긴 음 하나, 딴딴딴딴. 이 네 가지 음을 갖고요. 늘렸다, 땡겼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싸우게 했다, 화해시켰다 해서 엄청난 규모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와 정말 이건 불굴의 의지나 과도한 집착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음악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몰입에 동참시키고 쭉 끌고 가다 나중에 가장 큰 카타르시스로 보상해 주는지를 잘 아는 작곡가가 베토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영감을 받는 장면에서 댄서들이 출연을 합니다. 예, 그 춤추는 사람들은 우리 뮤지컬 안에서는 베토벤이 듣고 있는 음정이자 또 나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도 만드는 홀령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요. 춤추는 사람이 때로는 현대적으로 때로는 고전적인 몸짓을 통해서 베토벤이 받는 음악적 영감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보이는 음정으로 표출하는 데는 음악과 함께한 향유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예,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가 아주 격정적인 시기들이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왜 클라이막스나 아니면 절정기나 아니면 대전환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위대한 음악가에게도 그런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짚어봐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토벤은 언제였을까요? 베토벤은요. 31살쯤이요. 31살. 베토벤이 자기한테 귀해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때가 한 27살, 8살 때였거든요. 그렇게 빨리 느꼈었군요. 그리고 한 31살 때부터는 이제 가수들이나 악기들의 고음역을 못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1살 정도면 그게 일찍이었다. 네네. 일반적으로 작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작곡한 모든 곡들이 마스터피스,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까지. 그래서 베토벤의 전기학자인 로망 롤랭이라는 분은요. 이 시기를 특별히 따로 일컬어서 걸작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가 30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잘 못 들었던 거죠.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1800년, 1801년, 2년 이쯤이 베토벤이 이제 청력 상실을 하게 된 그 시점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템페스트. 제가 작품 속에서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영웅. 교향곡 5번이죠. 운명 교향곡. 이런 베토벤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걸작들이 나온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장면을 연주하는 연기를 할 때 스스로 굉장히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듣지 못하는데 음악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정말 위대한 음악을. 모든 걸 상실한 시점에 이런 위대한 업적이 탄생이 됐다는 건데, 의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늘 의문을 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답은 뭐 확실히 없겠지만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빼앗겼을 때 가장 창조하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늘 쓰던 도구를 빼앗기면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을 꺼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필름을 만들던 회사 직원이 6살짜리 아이가 와서 아저씨 필름이 뭐예요? 라 그랬더니 얘한테 쓸 수 없죠. 전문 용어를. 늘 쓰던 도구인 전문 용어나 약어를 못 쓰니까 얘야 필름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근데 그게 그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의 필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던 거죠. 필름은 그릇이다. 자,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도 그릇이야. 소리를 담는 그릇. 그래서 렌즈랑 붙여봤대요. 그게 디지털 카메라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를 바꾸는 위대한 창조가 자기의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대입해보면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청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청력이란 도구를 쓸 수 없으니 다른 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게 시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베토벤의 뇌를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fMRI로 찍으면 듣는 청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각을 사용했을 거다. 그러니까 음악을 그리고 있었을 거라. 아, 음악을 보고. 다른, 네, 다른 도구를 쓰고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교회한 겁니다. 포지셔닝, 공간, 그 다음에 협응, 이런 시각적 개념이 소리에 오히려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창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베토벤 인생에서 클라이맥스엔 음악만 있었던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다행히 그렇네. 사실 근데 그게 음악 아닌 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어떤 게 또 있었나요? 베토벤 인생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뿜어내었던 30대 이때 또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뭐 베토벤 하면 또 이제 저도 이제 베토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불멸의 연인들. 맞습니다. 네. 브라보, 브라보. 그것만 기억이나 또 심지어는. 베토벤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연애는 또 끊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바람직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작품들이 여성들과 연애를 하면서 같이 나왔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견되는데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독일말로 Unsterbliche Geliebte라는 수신의 제목에 불멸의 연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세 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군가요? 저희가 많이 유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메모 스케치 편지들을 다 조합해서 모아본 결과 그 뮤지컬에 등장하는 안토니 브렌타노를 불멸의 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연인의 후보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결혼을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신분의 격차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랑에만 어떤 매력을 느끼고 했었던 베토벤만의 심리가 있었을까가 사실은 제가 연기를 펼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일단 그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도구로 위대한 걸 만들어냈을까? 저희들이 연구해봤더니요. 불가능한 꿈. 불가능할 정도로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도구에서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보더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과 사랑 이 양쪽이 늘 인류사에서 꼭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그 두 곳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모차르트 인생도 클라이맥스가 당연히 있었겠죠. 모차르트는 궁정 악단에서 잘릴 때요. 응? 네. 누가 감히? 사실 모차르트도 큰 도시의 궁정 악단에 취직을 하고 싶었으나
딸즈부르크에서는 그냥 일개 단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되들어요. 나 좀 제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근데 주교가 안 잘라줘요. 그러면서도 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오페라같이 사치스러운 거 안 돼. 그러니까 미사에서도 그전처럼 이렇게 화려한 교향곡 쓰지 말고 우리 궁에서 그냥 저녁 먹을 때 할 만한 디베르티멘토 같은 거, 그런 유희곡들을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꿈은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총 출동되는 오페라같이 규모가 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들다 시종당한테 엉덩이가 차이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당신 아들 모차르트 예의가 없군.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모차르트가 걸작을 쏟아내는 시기가 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리적인 가학을 받으면서도 시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운명을 내가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 나의 쌓아가겠다 하면서 빅 넘버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모차르트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내가 꾸려나가겠다 하는 어떤 자유의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결국은 모차르트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성인이 돼서도 사실 반항기는 늘 존재하더라고요. 반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 룰을 버려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바로 이래 반항의 시기. 반항의 시기가 존재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독님과 카이 씨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교수님과 같이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두 작곡가 베토벤과 모차르트, 그리고 요즘 또 뮤지컬로 가장 인기 끌고 계신 카이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베토벤을 이해하고 또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깊어지고 또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오늘 이 두 전문가님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이미 몸속에 알고 있었던 이 두 거장의 음악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합체해서 공연을 보러 오신다면 훨씬 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베토벤 관람을 할 때요, 어떤 점에서 주목해서 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실버스텔 르베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창작곡으로 되어 있고, 베토벤이라는 작품은 베토벤의 수많은 교향곡과 뭐 기악곡들 또 성악곡들을 새롭게 편곡을 해서 전반적인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어떻게 재편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면 음악적이나 또 사람의 심리나 또 뮤지컬 장르의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될 이 두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느끼고 또 전달할 수 있는지 좋은 느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 오늘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과 또 카이 씨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